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밑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병원 전부 사고치고 그런 곳입니다. 요새 대선을 예방교육 안 하고 또 대충합니다. 사고 터지고 나면 수석 차원에서 부랴부랴 저를 불러오는 거죠. 이곳은 사고치고 그런 건 아니죠, 그죠? 사고치고 그러면 이런 인상의 표정이 안 나옵니다. 터지고 나서 그 곳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취미하고 의사하고 살기도 느껴지고 그래요. 죽일 때도 또 하고 있다고 하고. 근데 사고 터지고 나서도 이런 모습 보인다면 여러분 위장술이 대단한 겁니다. 그렇진 않죠? 상반기 때도 강의를 하시고 하셨다는데 저는 다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대한민국 정말 많이 성장해왔다. 인정하시죠? 대한민국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있지.